지금 만들 떡볶이는 너무 쉬워서 한 번만 보고도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벌써가 일요일 가지마 짜파게티 먹고 가. 물론 짜파게티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정말 쉬운 방법으로 짜장떡볶이를 만들 건데요. 곧 저만의 두 가지 비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떡이 필요하겠죠. 절단된 쌀떡을 준비했고요. 이건 첫 번째 비법인 돼지고기 다짐육이에요. 쉽게 다짐고기를 말하는 건데요. 눈새육이나 일본식 발음인 민치라고도 불리고 햄버거 패티나 명절 때 전어로 부치는 동그랑땡을 만들 때 쓰입니다. 정해진 부위는 없고 원하는 부위를 말하면 바로 다져서 주기도 해요. 역시 한돈이죠. 돌잔치 할 때 돌반지는 한돈 정도는 꼭 하는 걸로. 다음 저는 짜파게티에서 딱 분말 스푼만 빼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짜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짜파게티 스프만큼 맛있다고 인정받는 건 정말 드물어요. 물론 기호에 따라서 다른 짜장라면도 상관없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당신은 어떤 짜장라면을 좋아하시나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자, 다음 바로 두 번째 비법인 대파입니다. 많은 양의 대파를 썰어서 준비할 거예요. 대파와 짜장 소스는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대파를 다져서 파기름을 내면 그 향이 기름을 상쾌하게 바꿔줘요. 넉넉하게 두른 기름에 파를 충분히 익혀서 파의 향이 가득하도록 볶아줄게요. 자, 다음 준비했던 돼지고기도 같이 넣겠습니다. 돼지고기를 지금 넣으면 파의 향이 묻어지면서 돼지고기의 잡내를 제거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넣는 것은 설탕이에요. 설탕을 넣어서 고기의 잡내도 잡고 밑간을 해주는 작업이에요. 지금 넣는 것은 간장입니다. 파기름에 볶아진 고기에 간장을 넣어서 간을 짭짤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에 준비했던 쌀떡을 한 바가지 넣고 같이 볶아주겠습니다. 볶아줄 때 미리 떡을 넣어서 쌀떡이 충분히 쫀득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다음 짜파게티 스프를 넣을게요. 스프를 탈탈 털어서 넣고 볶아주면 짜장 맛이 정말 풍부해져요. 스프와 모든 재료가 잘 섞이게 볶아주고 드디어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고추장이에요. 이 고추장 한 스푼은 짜파게티 맛보다는 즉석 짜장 떡볶이 맛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고추장이야말로 오늘 짜장 떡볶이의 핵심이에요. 고추장까지 넣었으면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물만 붓고 끓여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끓여주다 보면 걸쭉해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잘라둔 어묵을 넣겠습니다. 어묵을 넣는 타이밍은 제품에 따라 다른데요. 이번 다음에 어묵 떡볶이 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팔팔 끓여서 꾸덕해지면 짜장 떡볶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맵지도 않아서 아이들이 먹기에도 좋고요. 직접 춘장으로 맛을 내려고 하면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짜파게티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짜장 떡볶이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자, 짜장 떡볶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